잠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절을 주시고 이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귀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심령 안에 잘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 34장은 목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도리어 백성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들로부터 먹을 것을 빼앗았었습니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면서 강압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목자된 자들이 양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므로 양들은 흩어져서 짐승들의 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세우고 통치해 나갈 진정한 참 목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참된 목자는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 참 느닷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다윗이 죽은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난 이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목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훗날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되어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서 새로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는 바로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언약,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언약의 증표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떠오른 그 무지개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지어진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 몸에는 할례의 증거를 남겨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맺은 계약도 소중한데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있어서 모든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 계약의 공동체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모든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화평의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언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화평의 언약은 어떻게 해서 체결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체결할 만한 그 어떤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의 언약, 화평의 계약이 체결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언약에는 기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에는 기한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집을 계약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계약의 조건들을 달 때 기한을 둡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계약을 하시면서 기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원이라는 시간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약도 바로 영원한 계약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욱 감사할 사실이 본문에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화평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장맛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복된 소낙비라고 했습니다. 비가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가리켜서 복된 소낙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 자체로도 굉장한 대단한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소낙비 그러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띄어지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 땅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우기 때만 잠시 비가 오고 건기가 시작이 되어지면 비가 오지 않는 긴 기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오는 이른 비와 추수할 때 오는 늦은 비가 그들에게 있어서 복된 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에 반드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수 있으며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 오는 시기를 가리켜서 단비라고 말하고 비가 많이 오면 소낙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낙비란 1년의 농사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생명수와도 같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낙비가 아니라 복된 소낙비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식물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도 물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혹 베어진 풀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면 새롭게 싹이 납니다. 물로 인해서 소생합니다. 물로 인해서 생기를 되찾고 다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6절은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라고 합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임하리라고 하는 곳이 성경 곳곳에 증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오는 것이지 임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으로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소낙비처럼 쏟아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긍휼과 자비의 손아귀를 내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죽을 인생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어진 풀처럼 시들어가는 인생에게 생기와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들어가는 풀잎, 누워 타들어가는 잔디도 비를 맞으면 일어나는 것처럼 새순이 돋아납니다. 생기가 찾아듭니다. 싹이 나고 성장하고 푸르러지는 것입니다. 싱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소낙비를 맞아 생기를 되찾고 다시 일어서시며 성장하고 싱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에도 자녀들 위에도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된 소낙비가 쏟아지면 도대체 어떤 복이 임한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열매를 맺는 복을 받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복된 소낙비가 내림으로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흡족이 내려야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땅이 소출을 풍성하게 되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무도 바짝 말라 죽을 뿐 아니라 땅의 모든 식물들도 노랗게 타죽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시아 곳곳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지에 오랜 가뭄과 가뭄과 기근과 내전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유한 인류, 우리 모든 인류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심령, 성령을 받지 못한 심령은 가뭄으로 메마른 땅과도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겉모양은 화려한 것 같지만 속모양은 황폐한 벌판과도 같습니다. 겉은 기름지고 윤택한 모습인 것 같으나 속은 마르고 거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들의 모습이 다 그와 같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심령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메마르고 거친 심령에 성령의 소낙비를 맞아야 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의 밭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고 생명의 씨앗인 복음이 떨어질 때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뽑고 꽃을 피워 마침내 탐스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복된 소낙비를 많이 맞아야 합니다. 복된 장맛비가 내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자유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내가 그들의 멍인 목을 꺾고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받아도 그저 무덤덤하고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세력, 악한 마귀와 사탄의 세력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뜻을 쫓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문제의 기원,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신앙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인생은 이처럼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7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갈대아 사람들과 같은 못된 압제자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멍에목이라는 것은 소에게 멍에를 지울 때 그 목에 걸쳐두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 멍에목을 꺾었다라는 것은 속박이나 고난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을 짓누르고 있는 죄의 멍에목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나 죄의 압제에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참 자유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증언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에도 또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안에 살아갈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불행과 파멸애로의 자유입니다. 참 자유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행복과 영생애로의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선악과가 내리면 우리는 평안케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복된 선악과가 내리면 이런 평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28절에 짐승에 삼킨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이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적들을 말합니다. 곧 갈대아 사람들이며 에돔 사람들이며 블레셋 사람들이며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며 수리하며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백성들을 사단의 세력과 대적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8절에 놀랄 일이라는 말은 공포에 떨 수 있는 일입니다. 당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깜짝 놀라 떨 수밖에 없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놀랄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안하고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조금만 늦어지기만 해도 집에 있는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당황할 일이 많고 깜짝 놀랄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억압과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하루도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랄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심장이 떨리고
깜짝 놀랄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소망과 감사와 찬송의 일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복된 소낙비가 내리면 이런 놀랄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생활 속에 걱정과 근심과 슬픔 같은 깜짝 놀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골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변 농부들처럼 식물을 심어 자라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퇴비를 넉넉히 넣고 밭을 정성스럽게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땅이 바짝 마르지 않도록 하면 얼마 후에 싹들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 싹이 나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얻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루에도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같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타는 듯한 한국의 햇살은 오전에 물을 주고 나면 정오가 되기 이전에 그 땅이 바짝 마릅니다. 두 줄을 호기심 반, 기대 반, 텃밭에서 그 씨앗이 나기까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주며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싹을 찾는 초보 농부의 근심이 쌓이고 쌓여서 의심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농사는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념할 즈음 갑자기 하늘에서 소낙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이를 보고 저녁 무렵에 우연히 텃밭을 보게 되었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물을 그렇게 주어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 싹들이 오전에 잠시 온 소낙비에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10여 센치 정도 쑥 자라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성과 열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더 완벽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얻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된 소낙비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복과 영의 복과 심령의 복과 그 복을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나의 수고와 나의 정성과 나의 열정이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까? 그 위에 기쁨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슬퍼하며 좌절하며 힘겨워하고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쓰러져 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가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담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